오늘은 프린터 급지가 안될 때, 종이가 잘안 올라올 때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이 급지 롤러가 여기 있어요. 뒤에 보면은, 자, 지금 정밀한 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 프린터 뒤에 요거 있잖아요. 요 뒤에 이렇게 또 요거 열게 돼 있잖아요. 종이가 급지가 이제 걸렸을 때, 요걸 열고 보면은 요거는 양면 인쇄기고요. 요 밑에 이 종이를 이렇게 말아 올리는 급지 패드가 있어요. 이게 급지 패드입니다. 이게 이제 마찰력이 떨어지니까 종이를 못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급지 롤러를 원래 그 교체를 하는 게 원칙인데, 저는 프린트한 대로 100만 장 인쇄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펴냈거든요. 지금 이 프린터도 약 40만 장, 한 45만 장 정도 인쇄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오로지 저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제가 프린트한 대로 100만 장 인쇄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펴냈지만 그 책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책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연구도 해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돼요. 저는 매일 하루에 몇천 페이지, 보통 한뭐 많이 할 때는 만장 이상 인쇄를 한다고요. 프린트 한 대로 한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한 대야 이거 제한이 있잖아요. 여러 대를 가지고 계속 인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그 원고를 재본을 해서 그 원고를 그 재단을 해서 책을 만들어요. 오늘도 지금 320페이지 책을 약 20권을 지금 만들었어요. 하루에 뭐 거의 막 밤늦게까지 해도 20권 만들기 힘들어요. 이거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20권이면 얼마입니까? 320페이지 20권이니까 6천, 한 7천페이지 되잖아요. 하루에 7천장 인쇄를 한다. 이해가 되세요?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이게 이제 그렇게 인쇄량이 많으니까 급지가 잘안 돼요. 그런데 요 급지 롤러를 교체를 하는 게뭐 어렵지는 않지만 까다로워요. 프린터 밑에 나사를 풀고 그다음에 요거를 빼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 경험상 이거 교체를 하지 않아도 이 롤러 하나 가지고 100만 장 충분히 인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100만 장은커녕 만 장만 인쇄해도, 만 장? 한 몇천 장만 인쇄해도 프린터가 벌써 잘안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매일 뭐 몇천, 한 7천 장씩 인쇄를 하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나고, 잉크도 많이 나고, 여기 공기청정기가 지금 두 대나 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여기서 이거 작업을 하는데, 저도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아주 고성능 공기청정기를 두 대나 놨고요. 여기 보면은, 야,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급지, 요게 프로그래밍 하는 데 따라서 종이를 밀때 이제 돌아가잖아요. 요게 이제, 이거는 저는 지금 분해하고 다 껍데기를 벗겨놓은 상태인데요. 완전히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았다면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걸 돌리려면 어떻게, 요거, 그냥 롤러를 드라이버로 제껴도 돌아가요, 그게.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기다 일단 물을 묻히는데 그냥 묻히는 게 아니라 닦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 잉크가 막 오마 한 달에 평균 6리터 씁니다. 잉크를 6리터 한 달에 6리터씩 쓰니까 잉크 호스도 터지고 자, 이거는 이제 지금 내가 스마트폰을 밑에다 놔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스마트폰을, 이 스마트폰은 옆에다 놓고, 자, 이게 물입니다, 물. 여기에 물. 물에다가 면봉. 면봉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급지 롤러, 그 패드를 닦아내는 게 아닌데, 물을 묻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건조해서 그게 잘안 되니까. 지금 저는, 이거 분해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돌리지만 이걸 이제 보통 가정했을 때는 그냥 쓰잖아요. 그러면 이 드라이버로 이 급지 롤러를 이렇게 누르면 돌아가요. 여기를 돌려도 돌아가고.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가위입니다. 가위. 가위를 가지고 내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급지 롤러를 몇번 박박박박 긁어주는 거예요. 가로로. 그러니까 급지 롤러에다 상처를 내는 거 많이 내면 안 되고요. 살짝만.
이 급지 롤러가 더 거칠어져라. 그래야 종이를 말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를 말아 올릴, 급지가 안될때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이거 급지 롤러, 이 밑에서 나사 두개 풀고 이거 빼내고 다시 끼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글쎄요, 뭐, 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은. 그리고 요 위에는 이제 이게 양면 저거라고요. 이게 양면 인쇄. 이거는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여기서 급지를 해가지고 올라가기만 하는 거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이게 이걸 뭐 내가 100만 장을 인쇄할 때까지 이걸 안 가려도 되니까 일반인은 영원히 이거는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은요. 자, 좀 이게 이 프린트의 인쇄량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다가 물을 묻혔기 때문에 종이 몇 장은 버려야 돼요. 종이를 롤러가 말아 올리면서 거기가 막 찢어진다고요. 처음에는 물이 많이 묻었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 아, 이거는 인쇄돼 나오는 거네요. 자, 요거는, 요건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 양면 인쇄는 이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거 급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면 인쇄기, 요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설사 양면 인쇄 기능이 있어도 양면 인쇄는 쓰지 마세요. 그 프린터 그 박살 나는 거예요. 그 양면 인쇄를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처음에 이제 나오니까 이 종이가 여기가 물이 묻어가지고 여기가 막 찢어지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고 몇장 이렇게 해줘야 돼요. 몇장 하고 나면은 자, 새 종이를 하나 놓고 인쇄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쇄량. 인쇄량은 여기서 사용 페이지로 인쇄라는 거. 몇 페이지나 인쇄했냐고. 자, 보세요. 자, 사용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보세요. 이 프린터가 현재 44만 8,334장, 약 45만 장 인쇄를 했습니다. 45만 장 인쇄를 했다고요. 하루 평균 한 4천 장씩 인쇄를 합니다. 평균치면은 이게 한 5년, 5, 6년 인쇄를 해가지고 지금 44만, 45만 장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프린트한 대로 100만 장 인쇄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펴냈지만 아직 100만 장 인쇄는 못했어요. 5년 동안 인쇄를 했어도 뭐 45만 장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5년 한 6, 7년 거의 10년 가까이 해야 100만 장 인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무한니크 프린터 안 쓰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무한니크 프린터 새거 사와가지고 만장 이상 쓰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몇천 장에서 고장이 나지요. 그래가지고 운이 좋고 뭐 손재주가 좀 있어도 만 장이나 2만 장 쓰면 땡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45만 장 인쇄를 했다고요. 이게 이제 저는 책을 인쇄를 해야 되니까 한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 대 평균치가 이렇단 얘기예요. 자, 이거를 자, 여기 인터넷 검색을 할 때요, 그냥 가나 출판사를 검색을 하셔도 돼요. 가나 출판사 검색하면은, 여기 가나출판사.kr, 이게 도메인이고, 제가 가나출판사.kr, 그 다음에 가나출판사.com,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도메인이. 제가 샀죠. 도메인을. 요거 클릭하면은, 제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유튜브 클릭하면은 유튜브 제 채널에 오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그냥 가나 출판사 검색하면 돼요. 자, 가나 출판사. 유튜브에서는 그냥 가나 출판사 검색해가지고요. 여기 있잖아요. 동그라미 쓰고 있는데 얼굴을 클릭하라고요. 이렇게 얼굴 클릭하고, 이게 내 채널이고요. 제가 여기다 동영상을 많이 올렸으니까요. 여기서 필요한 거 검색을 해보시고요. 지금은 여기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 오셔서 여기 쇼핑몰 클릭하면은, 자, 프린터 한 대로 프린터 해봅시다. 프린터 여기 있잖아요. 프린터 한 대로 100만 장 인쇄하는 방법. 아, 제가 이 책을 쓰기는 썼지만 프린터 한 대로 100만 장을 인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힘듭니다. 이거 이게 이제 헤드나 프린터를 저도 저는 프린터 가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저 책을 쓰고 책을 인쇄를 하고 책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책은 옵셋 인쇄를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저는 옵셋 인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하루에 한 대, 이게 하루 최대 생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책을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책을 만들려니 얼마나 힘이 드나. 그래도 저는 매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선 재본기예요. 재본. 이거는 재단기고요. 이게 제가 이 책을 책 속에도 내가 이게 이제 요 종이 전자책 만드는 방법, 종이책 만드는 방법이라는 책을 내가 펴냈고요. 여기도 소개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다 껍데기가 다 있는 아주 멋지게 생긴 기계들이 있는데 껍데기가 씌워져 있으면 이게 작동 모습도 안 보이고 고장 나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벗겨버린 거예요. 껍데기를 껍데기나 다 빼버리고 그래야 작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고장이 나면 내가 고칠 수가 있죠. 이렇게 인쇄를 많이 한다고. 이게 옵셋 인쇄나 아니면은 뭐 복사기로 복사를 한게 아니고 무한잉크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이만큼씩 매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뭐 생각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요. 이거를 지금 제 책도 알려드리고 홍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무한잉크 프린터 아니면 그냥 무한잉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급지가 안 되는 땡겨지고 급지 때문에 내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급지 롤러를 여기를 요거 요 여기라 여기를 요 급지 롤러를 청소 면봉으로 물을 묻혀서 닦아주기만 해도 웬만하면 돼요. 저같이 뭐 지금 45만 장 이렇게 인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를 이게 가위로 이렇게 살짝 긁어주는 거지요. 표시가 날 정도가 아니고 삭다 약간 거칠어지라고. 그러면은 종이를 잘 말아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며칠은 쓴다고요. 며칠 쓰다가 또 급지가 안 돼가지고 여기 이제 급지가 종이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해주면 또 며칠 쓴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프린터 자체는 아직 100만 장이 안 됐고요. 45만 장 아까 봤잖아요. 이 정도 인쇄할 때까지 이거 안 가려드리고 100만 장 인쇄를 해도 이거 교체할 일이 전혀 없다니까요. 지금 저는 워낙 인쇄량이 많으니까 지금 껍데기를 다 벗겼지만 가정에서 할 때도 이거 이건 보인다고 이렇게 이거 뚜껑 이거 뒤에 패널만 뒤로 적기면은 그럼 이거 손으로 이렇게 제끼든지 드라이버로 제끼고 여기다 면봉으로 싹싹싹 닦아주기만 하라고 물만 묻히라고요. 그런 게 물이 묻었으니까 종이가 한두 장은 물이 묻어가지고 잘안 올라오거나 찢어져요. 그러면 그거 빼내고 다시 집어넣으면은 가정집에서 할 때는 이거 영원히 쓰셔도 됩니다. 제가 하루 인쇄하는 게 지금 오늘 한 7,000페이지 인쇄를 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 가정용 잉크젯 프린터로 7,000페이지 인쇄하려면 며칠 걸리겠는가? 가정에서야 7,000년 걸려도 못 한다고 봐야죠. 잉크를 6리터를 어떻게 써요? 저는 한달 평균 6리터를 씁니다. 저는 영업용이 아니고 내가 쓰는 책만 펴내는데도 그렇게 쓴다고요. 아, 그래. 그리고 이 이제 무한잉크 프린터 프린트 한 대로 100만 장 인쇄하는 방법이라는 제가 책을 펴냈고 이거를 보시려면 지금 내가 알려드린 대로 오셔서 뭐한장 구매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100만 장을 인쇄하지 않더라도 10만 장만 인쇄해도 돼요. 이게 무한잉크 프린터 한 대가 아버지가 한 40만 원 잡고요. 이게 23,000원, 이건 4만 원짜리고, 아까 그 책은 23,000원짜리거든요. 10만 장이면 100권, 70권, 거의 100권 가까이 된다고요. 230만 원어치 인쇄하니까, 저같이 100만 장 인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10만 장만 인쇄하고 프린터 바꾸라고요. 그냥 버려도 되고, 10만 장 인쇄하면 아직 새 프린터니까, 그냥 중고 프린터로 판매하고 또 새로 사시라고요. 그래도 충분히, 타산이 맞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